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6일 태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5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태국의 한 여성이 후원금 모금을 위해 친자식에게 표백제를 먹여 중태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센비치가 재개방 후 맞이한 첫 번째 휴일에 관광객들로 인산의 인해를 이루었다는 소식입니다. 파타야 시청이 워킹스트리트의 대규모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아시아 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 5일 오전 11시 30분 태국 질병관리본부는 태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이 추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태국 국내의 누적 확진자는 3,102명이 되었습니다. 완치자는 3명이 추가되어 총 2,971명이 되었습니다. 추가된 사망자 없이 전날과 동일한 총 58명의 누적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 감염이 확인된 한 명은 최근 쿠웨이트에서 입국하여 시설에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국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신규 감염은 없습니다. 태국의 코로나 사태가 연일 안정된 국면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이러스 소멸이라는 기쁜 소식도 기다려봅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콕 인근에 거주하는 29세 한 여성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아들과 딸에게 표백제를 먹여 중태에 빠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장본인은 2살짜리 아들에게 표백제를 먹여 중상을 입혔으며 이전에는 4살짜리 여아를 입양해서 표백제를 먹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범죄 진압국은 해당 여성을 살인미수, 아동학대,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녀는 희소질환으로 2살짜리 아들이 아프다며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상에 사연으로 올리며 많은 이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치료비 명목에 후원금을 모으려 하였으며 4개의 은행 계좌를 통해 3,000명의 네티즌으로부터 1,000만 바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의해 해당 여성의 범죄 행각이 들통이 났습니다. 사건의 장본인은 아이가 해산물 알레르기에 반응이 있는 희소질환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검사 결과 알레르기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의료진은 피까지 토한 아들의 입과 위 그리고 장이 산에 의해 손상된 것처럼 부식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과거 의료 기록에서 해당 여성은 4살짜리 여아를 딸이라며 병원에 데려와서 현재 입원 치료 중인 2살배기 아들과 비슷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여성이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고 남자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요구를 했지만 아빠 이름 없이 해당 여성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친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요청했지만 해당 여성이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당국이 조사 중에 후원금의 출처를 찾았는데요. 이 비정한 어머니에게 후원된 돈의 일부는 온라인 도박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2살박의 아들은 현재 안정된 상태이며 향후 최소 6개월간 아동보호국에서 보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느 나라에든 있게 마련이겠지만 친자식을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악마와 같은 범죄는 반드시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파타야 인근의 방센비치가 재개방 후 맞이한 휴일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6월 3일은 태국 왕비의 생일이었는데요. 태국의 공휴일날로 지정된 날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3단계 규제 조치의 완화로 개방하기 시작한 방센비치의 첫 휴일을 맞은 풍경사진이 센숙군 군수의 페이스북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코비드19로 출입 제한이 풀리면서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인파들이 쇄도하면서 활기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군수는 주차 공간이 만차가 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지시하여 방센비치 주변으로 연결되는 도로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촌브리즈의 해변 중 파타야 비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이에 반해 방센비치는 태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해변입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전 방센비치는 휴일,
주말마다 해수욕을 즐기고 해산물을 맛보려는 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지난달 초 한국도 근로자의 날, 어린이의 날 등의 연휴가 있었죠. 그때 당시 코비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0명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는 분위기라 전국의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모였었죠. 한국도 태국도 오랜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해 답답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 것이 아닌 만큼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파타야의 인기 여행자 거리 워킹 스트리트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최근 파타야 시청은 워킹 스트리트에 대한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휴양지 파타야의 워킹 스트리트에는 밤마다 많은 여행객들과 인파들로 붐비는데요. 이곳은 바, 펍, 레스토랑 등이 밀집해 있고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죠. 그러나 현재 대규모 감염병 확산 사태의 영향으로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관광이 재개되기 전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 계획 중입니다. 파타야 기술팀에 의한 리노베이션 이후 이미지는 아치형 지붕이 설치된 통로로 이어지며 도로도 정비되어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의 워킹 스트리트로 바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타야 시장은 워킹 스트리트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므로 현재의 독특한 분위기를 깨지 않고 야간 유흥 요소들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파타야의 이국적이고 휘황찬란한 밤거리의 분위기, 파타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기도 하죠. 나이트라이프를 뺀 파타야의 워킹 스트리트는 뭔가 허전할 것 같긴 합니다. 코린 아시아 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표백제를 아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에게 연속으로 먹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죽이기까지 한 비정한 인면수심의 어머니,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까지 올려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까지 받아내는 뻔뻔함, 거액의 후원금 일부는 온라인 도박에 쓰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동, 이것은 어머니가 아닌 악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일이군요. 아무리 궁핍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했을까요? 현재 치료 중인 두 살배기 아들의 완쾌를 빕니다. 아무쪼록 나라에서 잘 보호를 해주어서 이런 악몽이 아이에게 두 번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런 아동 상대 악질 범죄는 엄벌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린아시아 TV에는 태국 포함 아시아의 이슈가 되는 소식들을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